항상 이곳에 있는데 항상 내가 없다고 말하지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들이 나를 잡을 순 없어 하긴 난 뾰족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얼굴이 보이지 않아 그들은 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로도 미리 갈 수가 없어. 그들에겐 항상 지금만이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테지. 과연 그럴까? 사라져 버리는 걸까 난 시간의 방향 바꿀 때마다 가면의 방향을 바꾼다네 내 가면은 화살표같이 뾰족하게 생겨 항상 한 방향을 가리켜주네 가면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내 시간의 방향도 바뀐다네 나는 우리 엄마인 시간의 칼의 딸, 공간의 칼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지요.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길 때 두 발을 맞추는 건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내 발걸음 흔들릴 적엔 온 세상의 기운이 흔들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강남아파트 301호 이 방, 이 아파트 신림동 서울 대한민국 지구 은하수 우주의 거대한 공간에서부터 내 몸을 이루는 살 피, 세포, 원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의 세계까지 세상의 모든 공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모든 공간이 함께 움직여 난 이제 겨우 11살 다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모든 공간이 함께 움직여 난 이제 겨우 11살 내 몸에 이 모든 걸 지니고 다녀 너무 불안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끔은 신나기도 하지요
가끔은 엄마랑 역할을 바꾸고 싶어요. 나도 시간의 칼 가면을 쓰고 훨훨 뛰어다니고 싶어요. 엄마와 나는 항상 같이 움직이지요. 사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걸으면 엄마도 걸어요. 내가 뛰면 엄마도 뛰지요. 엄마가 돌면 나도 돌아요. 엄마가 앉으면 나도 앉아요. 우리는 마치 한 사람 같아요. 그리는 이곳 공간이 되고 이 모든 곳에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곳 엄마가 있어요. 어딘가에 공간이 있듯이 어딘가에 시간이 있듯이 엄마 신의 양쪽엔 네 개 칼 형태의 조각이 붙어 있어요. 각각 해, 달, 날, 시를 의미하며 이것을 사용해 시간을 자르지요. 엄마가 시간을 자를 때마다 내 공간도 같이 잘라져요. 이곳 강남 아파트에는 흩어진 과거, 현재, 미래의 기억, 아니 흩어진 시간과 공간으로 가득해요. 시간을 베어내고 공간의 칼로 공간을 잘라내지요.